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. 아니야. 나도 잘못했어. 미안하게 됐다. 이런 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그래요? 맛있죠? 네. 수정 언니 좋겠어요.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.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? 마누라 마음, 자식 마음 다 힘들게 하는 인간인데요. 아이, 무슨 그런 말씀을요. 어릴 때 맨날 바닷가 나와서 다짐했어요. 나중에 꼭 이 갑갑한 섬을 벗어나야지. 도시로 나가야지. 커다란 자동차도 사고 빌딩도 사고 사람들 다들 내 밑에 굽신굽신하게 만들어야지. 그렇게 되셨네요.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제일 잘나가는 병원장님 되셨잖아요. 그래요. 나 출세했어요. 어릴 때 꿈을 이룬 거예요. 아, 그런데 이상하죠. 요새 내가 병원에 앉아있다 보면요, 자꾸 고향 바닷가 생각이 나요. 그 배고프고 오기 창창했던 소년. 괜찮으세요? 괜찮아. 니들 먼저 들어가 있어. 나 바람 좀 쐬고 갈게. 들어가자. 됐죠? 됐다, 됐다. 됐죠? 자, 자. 뭐 물은 거 아니에요? 저 흔들, 저 흔들리는데? 가만. 잠깐만. 저 흔들려요. 와! 엄마. 아빠랑 무슨 일 있었지? 일은 무슨 일? 아무 일 없어. 에이, 아닌 것 같은데? 여새 엄마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아무 일 없다니까. 깜짝이야. 왜 그래 엄마? 애연아는요? 촬영 때문에 바쁘대. 나도 오늘은 피곤해서 음료수만 마시고 일어날게. 아니, 왜요? 오늘 특별한 요리 준비했는데. 요리는 배우면 뭐해.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. 왜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?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요. 나